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항상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지속 유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촌에서 살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설재우라고 합니다. 서촌이라는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또 작은 오락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인들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후자에 좀 가까웠었던 사람이고요. 서촌이라는 지역 바깥을 잘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지금까지 20번 넘게 다녀왔는데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고 좋은 지역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와서 서촌에서도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반모는 제가 1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활동인데요. 현재는 약 400명 정도 오픈 채팅으로 모여서 서로 무엇을 먹었는지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가게들을 소개하는 커뮤니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좋은 가게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소비를 하는 경험을 하시면서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을 주거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상인들은 지역의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울리기 쉽지 않지만 고마움이나 필요성은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그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임팩트 있고 지속유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의 역사에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은 공간에서 오락실을 30년 넘게 운영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건강과 영업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오락실을 문을 닫게 되셨을 때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으로 오락실을 살려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락실을 방문해 주셨고 장소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보다 문화성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서울에 10군데 정도 오락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은 돈이 없어도 누구나 잠깐 들어왔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고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현재는 공원밖에 없다라면은 오락실도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관점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어린이들이 오락실에 놀러 오면은 그 모습이 마치 제 어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순수한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가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와 취향이 잘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서 참여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살았었던 지역살이 10년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았었던 지역살이 30년보다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한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이만큼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한다면 사람들과 지역에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지역인 서촌과 아프리카를 걸어 다닐 것 같습니다.